2021년 2월 5일 울진군 코로나19 관련 속보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서울 성북구 확진자 A씨가 지난 2일 울진 지역을 다녀감에 따라 시외버스에 함께 탑승했던 승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성북구 코로나19 1052번 확진자로 분류된 A씨는 2일 오전 7시 10분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이동, 12시 20분 후포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강원흥업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탑승객은 모두 9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1시 50분 후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에 4열 12번 창가에 탑승했으며 탑승객은 모두 1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외버스는 오후 1시 50분에 후포를 출발해 평해 울진, 죽변 부구를 거쳐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4일 9시 50분 확진자 방문 장소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A씨는 시외버스 탑승 중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진군 보건소 관계자는 2일인 화요일 A씨와 함께 같은 시간 버스에 탑승하신 승객들은 군보건소 지역번호 054-789-5034번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진방송 속보였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